한강에서 수상 스포츠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개인 장비 보관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난지 한강공원에 수상 레포츠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선박 계류장을 포함해 각종 수상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강 최초의 친수 복합 시설 서울 수상 레포츠 센터가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관했습니다. 네, 서울 수상 레포츠 센터의 개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 시설은 크게 지원 센터와 계류장입니다. 이 중 이목을 끄는 건 서울 최대 규모의 정박 시설입니다. 계류장은 수상과 지상에 마련됐습니다. 먼저 수상 계류장은 2,600제곱미터 규모로 선박 69척을, 근처 둔치에 조성된 지상에는 86척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강 내 공용 계류장은 기존 130척에서 285척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계류장의 생김으로 인해서 한강에 나오신 시민분들이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 계류장의 시설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쉽게 접근성이 높게 수상 스포츠를 체험하실 수 있다는 그런 큰 의미. 한강 위에 떠 있는 지원센터는 교육과 체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1층에는 교육전과 샤워실이, 2층은 휴게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한강을 즐기도록 다양한 수상 레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강 르네상스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죠. 수상 이용의 시대를 여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우리의 일상의 여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포 난지 한강공원에 위치한 서울 수상 레포츠 센터는 한 달가량 시범 운영을 거친 후 8월 정식 개장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